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치미앙 낭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트남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치미앙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 베트남 현지 농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고 또한 가지 베트남 사람들은 치미앙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베트남의 농장은 베트남은 지도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중국, 왼쪽으로는 커다란 산맥이 있습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약 2,400에서 2,800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맥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호치민 루트라고도 부릅니다. 호치민 루트. 왜 이렇게 부르냐? 월남전 때 미군이 전쟁에서 진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조그만 나라, 베트남이 어떻게 미군을 물리쳤을까요? 그거는 이 왼쪽 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왼쪽 산은 너무 깊은 정글이어서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호치민이라는 영웅이 군대를 이끌고 이 산을 뚫고 내려온 겁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라오스 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온 기록이 있지만, 아무튼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발각도 되지 않으면 오죽했으면 미국이나 미국 공군기가 고엽전을 벌였겠습니까? 정글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이 군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고엽전을 뿌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아남은 월맹군이 여기 호치민 바로 옆에 구치까지 와서 여기에서 터널을 파놓고 전쟁을 해서 결국 미군이 항복을 하고 가게 된 겁니다.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 길을, 이 옆으로 이렇게 국도가 뚫어져 있습니다. 이게 국도. 베트남 말로는 국로. 국로라고 하는데 이게 국도 14번 도로입니다. 이 14번 도로는 아주 악명 높은 도로입니다. 아주 험하기로 유명한 도로인데 제가 치미앙 로드를 이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길은 이 길로 가야만 자연산 치명을 찾고 있는 신마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이 14번 도로를 자주 갑니다. 좀 무모한 짓이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여기가 수도인 하노이, 여기가 호치민, 저희 농장은 여기에서 약 180km 떨어져 있는 동나이, 덤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땀프인데 베트남 말로는 어 발음이 어 A 위에 이렇게 삭갓이 있으면 어로 발음이 돼서 덤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소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저희가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을 현재 키우 재배 치명을 키우고 있고 저희 농장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약 10헥타 정도 됩니다. 10헥타고 현재 저하고 같이 재배 치명을 하고 있는 저희 사부님이 올해로 45년째 재배 치명을 하고 있습니다. 치명의 어떤 베트남의 창시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미국에서 저희 농장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해간 그게 불과 한 서너 달 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에도 국가에서 주는 상을 두 개나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랑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자 재배치명 재배치명으로 무엇을 하는가?
자, 1. 제일 중요한 게 치명 원액을 만듭니다. 자, 두 번째가 치명 증류수를 만듭니다. 자, 세 번째가 치명 선양을 만듭니다. 자, 네 번째가 치명 분말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가 치명 조각, 장식품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땔감으로 씁니다. 이게 재배치명으로 할수 있는 현재 베트남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고가는 치명 원액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전 물량의 약70% 이상은 아랍 쪽, 중동 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 주로 수입을 해서 또 여기에서 전 세계로 다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향수 회사. 세계적인 브랜드 샤넬. 특히 샤넬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산하는 게 치명 증류수입니다. 그럼 치명 증류수는 뭐 하는 데 쓰느냐? 각 농장에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발효균, 일종의 곰팡이를 만드는 발효균을 만들 때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가정에서는 가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한국에 제가 들어와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베트남에서는 여성들의 팩 재료로 치명 증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흙과 섞어서 머드 치명 팩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시장에 가면 화장용으로, 화장품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는 이 선양을 엄청난 물량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선양과 한국 선양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베트남 선양은 이렇게 선양이 있으면 끝에 아이스크림 같이 막대기 같이 이렇게 막대기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선양은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꼽거나 베트남에서 조상들이나 뭐 절이나 이런 곳에서 전통 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신들에게 바치는 내용에 우리는 주로 선양을 꼽습니다. 어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는 꼽지만 베트남 사람들도 물론 꼽지만 일부는 이걸 들고 이렇게 흔듭니다.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꼬다리가 달려 있고 이 꼬다리가 달려 있음으로써 제작 과정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향 자체의 길이가 우리보다 약30% 정도는 큽니다. 우리가 이만하다면 베트남 선양은 보통 이만합니다. 키가 좀 길게 그렇게 쓰는 그런 형태고 또한 삼각불 이런 삼각불 형태의 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드는 이 선양을 만드는데 재배치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뿔을 만들거나 이 선양을 만들 때 쓰는 게 치명 분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말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이제 이 장식품, 치명 조각 장식품. 그리고 이건 뭐냐? 베트남의 민족 문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떤 가정의 문화라고 할까요? 좀 치명을 영물화, 본인의 건강과 뭐 가족의 건강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어떻게 보면 민속적인 토속적인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그런 용어로 침향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먹거리, 귀걸이, 반지 그런 데도 침향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교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도 침향으로 된 목걸이를 엄마 아빠가 만들어서 시험 보는 학생에게 채워준다든가 그러한 어떤 현대사회에서 보면 약간 비과학적이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그런 침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조각품으로 많이 쓰고 또 좀 뭐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은 크게 1m에서 심지어 2m, 3m까지 해서 장식을 만들어서 거실이나 안방에 갖다 놓으면 뭐 좋은 행운에 곁든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의외로 침향 조각 장식품으로 생산되는 재배 침향의 상당 부분이 이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이 끝나면 동네 아주머님들이 와서 침향 조각, 침향이 들어있지 않은 조각 부분을 가져서 땔감으로 사용을 합니다. 현재도 시골, 베트남의 시골에 땔감을 써서 요리를 하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무의 수액 구멍에 미세한 원액, 쉽게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땔감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침향 원액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다음에 침향 증류수는 뭐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죠? 원액을 만들 때 증류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선양. 뭐 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말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침향 원액. 침향 원액은 2020년, 2019년, 2018년 대한민국이 베트남 총 관광객 수에서 2위를 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을 많이 갔습니다. 최고 관광지는 다낭이었고 두 번째 관광지는 나트랑이었습니다. 냐짱. 많은 분들이 아시는 달락, 하노이, 하롱베이, 뭐 휘에 이런 것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여행을 갔으니 뭐 그 나라의 특징인 어떤 뭐 특산품 이런 걸 한두 개씩 뭐 그건 당연한 게겠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사오신 게 침향 염주 팔찌를 많이 사오십니다. 이렇게 자 교회에다 뭐 저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묵주를 사실 것이고 또 절에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염주를 사실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십자가 모양의 이런 침향 조각 것들을 사고 오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온 건 뭐냐? 바로 침향 원액입니다. 이 침향 원액을 샵에 가면 상당히 고가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향 원액을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침향 재배목 침향은 많은 인공적인 상처를 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거친 다음에 약 5년에서 8년 정도 되면 나무를 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 어른의 손바닥만한 크기로 침향이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만한 조각칼로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떼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조각들이 뭐 2cm, 3cm 조각들을 따로 모아놓고 자, 이 나온 이만한 조각을 여기에 많은 침향 수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분말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분말은 밀가루 같이 고운 분말은 아닙니다. 상당히 거칠게 깎아내서 그 분말화된 침향 조각이라고 하죠. 침향 조각을 전기로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로는 수증기 추출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모든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원액을 뽑아낼 때는 오일을 뽑아낼 때는 수증기 추출법이 있고 압착법이 있고 CO2 추출법이 있고 세계적으로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수증기 추출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전기로가 있고 이 위는 유리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냉각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냉각 장치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이렇게 파이프가 들어 있어서 여기에 그냥 일반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관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큰 깔때기에 시간 장치가 달린 유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뚜껑을 열고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약 70kg의 굵은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바로 온도를 올리진 않습니다. 이틀 정도, 약 48시간 정도를 놔둡니다. 그러면 약간의 숙성이 일어납니다. 숙성이 일어나면 그때 저희가 약 100도씨부터 시작을 해서 550도까지 이 사이에서 꼬박 3일을 가열을 합니다. 이 경우 몇 시간이 됐을 때는 몇 도를 올리고 몇 시간이 됐을 때는 몇 도를 올리고 하는 레시피는 없습니다. 이거는 장기간의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도 정확한 뭐 30cm 줄자를 가지고 물의 양을 맞추거나 몇 분 몇 초 후에 뭐 어떻게 뜸을 들이거나 그런 레시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님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일간 100도에서 550도 사이의 온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온도를 낮춰서 뜸도 드리고 또 한참 가열할 때는 550도까지 최대로 올려도 주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뜨겠죠.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이 냉각 장치를 통과를 하면 수증기가 냉각이 되면 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물이 돼서 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이 시간이 흐르면 물론 콸콸콸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아주 힘들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기에 증류수가 쌓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에서 물과 기름은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이거는 안 섞인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과학책을 읽었더니 아주 고온에서는 섞인다라고도 되어 있는 논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섞인다는 표현은 우리가 막걸리와 소주가 섞이듯이 그렇게 섞이는 건 아니고 측정 불가의 미량이 고온에서 H2O 물에 녹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측정 불가의 미세한 기름이 물속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물을 어느 연구 기관에 넣었더니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측정 불가의 미량의 원액이 물속에 스며들어 있다. 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류수에는 향이 들어있습니다. 이 향은 바로 침향입니다. 그러면 이 물과 기름은 일단 과학적으로는 섞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물이면 기름은 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름이 되겠죠? 이게 바로 침향 원액입니다. 그러면 이 침향 원액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하자면 약 세 가지의 칼라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윗부분은
아주 품질이 좋은 거의 검정색. 진한 밤색. 아주 진한 밤색. 여기는 보통 연한 밤색. 여기는 노란색에 가까운 밤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의 품질과 이 채 하단의 품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뭐냐? 향이 틀립니다. 이 향과 똑같은 침향 나무에서 나온 향이 이 층을 이루는데 이 층에 따라서 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윗부분의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상급을 만드는 농장에서는 이 윗부분만 쓰고, 물론 이 윗부분을 뽑아낼 때는 이 물을 빼면, 이 물을 식은 장치를 열어서 물을 빼버리면, 서서히 빼버리면 이 기름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아서 나중에는 이렇게 층을 이룹니다. 그러면 주사기로 이 부분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침향 원액과 침향 증류수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한 건 아주 간단하지만 이 분말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농장의 현지 직원들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이게 550도로 올렸을 때 얼마나 덥겠습니까? 열이. 근데 이 지역은 평상시 온도가 낮에는 37도를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꼬박 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오일의 양은 얼마나 나오는지, 약 10cc만 나옵니다. 10cc만큼입니다. 그래서 침향 원액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향은 우리가 잘 아는 샤넬 No.5에도 들어가는 그런 침향 오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향 원액과 침향 증류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베트남 현지에서 만들고 있다. 이것을 지금 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침향 분말과 침향 선양은 어떠한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침향 분말은 자, 침향이 무엇일까요? 침향은 침향나무가 아니고 수지, 아까 이 원액, 이거를 침향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침향나무, 침향나무, 침향나무 하는데 침향나무를 침향이로 부른다는 건 조금 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침향수지, 수지만 침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지가 지 스스로 뭉쳐질 수 있을까요? 무슨 뭐 선양 형태로? 액체이기 때문에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침향이 들어있지 않은 목재 부분을 같이 이러한 통에 넣고 같이 섞습니다. 우리가 수제비 만들 때 밀가루 반죽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침향이 없는 나무 부분을, 목질 부분을 아주 밀가루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곱게 갈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어떠한 형태의 접착 역할을 하는 물질을 집어넣은 다음에 위에서 기계로 압착을 합니다. 이 밑에는 물론 미세한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싱을 하면 여기에 국수가 나오듯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뭐 도마 형태 정도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응달해서 그늘에서 말리면, 건조를 하면 선양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작업은. 그런데 베트남,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의 선양은 여기에 꼬투리가, 나무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이걸 사람들이 했지만 요즘은 자동화 기계가 베트남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초에 3개 정도, 4개 정도까지 만들어집니다. 자동화가 돼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아주 빠른 시간에 많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할까? 저렇게 많이 쓰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트남의 전 국민은 매일 아침 집이나 가게 안에 조그마한 신을 모시고 거기에 치명을 바치는 게 큰 복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선양을 베트남의 전 국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돼가지고 많은 양의, 진짜 많은 양의 선양을 매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선양은 여러분들도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워낙 많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선양은 뭐 잘 아시리라 생각하시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뭐 장식품은 그냥 기계 작업이 안 됩니다. 이건 기계 작업이 안 되고 많은 베트남 농장 사람들이 이만한 뭐 30cm, 40cm 되는 아주 날카로운 조각 칼로 일일이 다 파냅니다. 그래서 아주 이쁜 똑같은 모양은 없겠죠. 전 세계에 똑같은 모양은 두 개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개만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가격도 이 가격은 상당합니다. 베트남 현지 내에서 재배치명이지만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부상도 많이 당하고 그러지만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서 멋진 장식품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명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베트남 내에서는 이 다섯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원액, 치명증류수, 치명선양, 치명분말, 치명조각 장식품 이렇게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